소소한 이야기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프로텍 엔진 코팅 트리트먼트, 엔진 코팅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일리카로 스파크를 운전을 하는데, 제가 2013년 겨울 정도에 구입을 해서 벌써 148,996km를 뛰었네요. 제 발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왔는데요. 10만km가 넘어가면 엔진도 때가 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엔진에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지면 엔진 수명도 연장되고 출력도 증강되고 마모 매연 소음이 감소되고 연료도 절약된다고 해요. 제 차는 LPG이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, 아무래도 처음 샀을 때보다는 비교했을 때 소음과 이제 연료 소모도 좀 빨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가솔린 그리고 디젤 LPG 겸용으로 연료 절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럴 때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. 엔진 소음이 커져 귀에 거슬린다. 연료 소모가 신차 때보다 많아졌다.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힘이 부족하다. 제 차가 좀 오르막길에서 힘이 부족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고농축 부동액 첨가제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첨가제인데, 이것도 라디에이터 녹 부식 방지, 부동액의 수명 연장, 냉각 시스템 기능이 향상되고 모든 차량 및 모든 색상의 부동액과 혼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차에 보약이나 다름없겠죠? 이렇게 두 가지 보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데일리카로 운행 중인 스파크에 보약을 첨가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잔고장 없이 잘 운행해 주길 바랍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, 소소한 이야기.